종이 냄새를 설마 밤까지?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. 괜히 보냈나? 아니야 아니야 스무냥이잖아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책 찾아야지. 쓰잘데기 없이 돈 주고 산 책. 이거를 어디다 숨겼을까? 소녀, 정말로 정인인 듯 느껴져. 마음이 설렙니다. 어허, 감히. 난 임자가 있는 몸이다. 아니, 이미 스무냥을 주었으니 값어치는 하셔야지요. 저기 옵니다. 이걸 돈 주고 샀다. 신분증 땅인 거 몰랐어? 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? 집 지어진 지 30년이요. 갑자기 그걸 문제 삼는 이유가 뭐예요? 여기 봉숭은 연신의 집이 어디지? 저기. 야, 원득이한테 전해. 이사내를 만났으니 나랑 헤어지겠다. 먼저 한눈을 판 것은 도련님이 아닙니까? 사내대장부가 정인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할 짓이 아니다. 다친 마음을 내 어루만져 줄 것이니 그만 잊어라. 벌써 다 잊었습니다. 이자도 인물값을 하겠는데 뭘. 어디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. 아직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돌아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원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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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방, 큰일 났어. 홍심이가 끌려갔구먼. 그게 무슨 말이냐? 저, 천우산 기슭이 그, 막 그 숲길 있잖여. 너보고 글로 오라는데? 아유. 어머, 말도 탈 줄 알아? 왜? 어, 맞네. 어? 오, 원득이 맞네. 몰라볼 뻔했잖아. 원득아, 도망쳐, 얼른. 이년 이씨, 입 다물어.